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제 오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정창현 목사입니다. 아직 장소도 그리고 함께할 멤버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제 오성전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제 오성전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장소, 좋은 타이밍,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시기를 잘 만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타이밍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망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칠 때도 시기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악당에게 이제 주인공이 쫓기는 장면을 보면은 온갖 속 터지는, 다시 말하면 타이밍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란 상황은 다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그 인파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꼭저 멀리서 눈치 없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거기서 뭐해? 그래서 주인공이 꼭 붙잡히게 됩니다. 아니면 밀폐된 곳에서 숨어 있을 때는 온몸에 전화가 그렇게 오는지 매번 벨소리로 옵니다. 그리고 택시 반대쪽에 숨어 있으면은 꼭 택시가 움직이고, 차를 타고 도망가면은 꼭 신호란 신호는 다 걸리고, 양갈래 길에서는 꼭 주인공이 가는 쪽으로 항상 막다른 골목이더라고요. 오늘은 한번 요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나에게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었습니다. 그것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지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에 되는 다시스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3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행선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일단 욥바로 갔는데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한 걸음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요즘이야 그 어떤 어플 같은 걸로 버스 도착하는 시간을 미리 알고 가니까 타이밍을 맞추기가 정말 쉽지만, 이런 게 없었던 시절에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오는 거는 정말 횡재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대략 20분 만에 한 번씩 오는 버스를 그냥 때맞춰 그 만나는 것도 운수 좋은 일인데, 하물며 정말 하루에 몇 회밖에 운행하지 않는 배를 때맞춰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배만 만난다고 다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승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만석이면
아무리 배가 있어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만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내야지 배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수중에 마침 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고 정말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신호등만 타이밍에 맞게 딱딱 바뀌어도 이게 웬일이야 뭐 그렇게 싶은데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 모든 과정이 딱딱 맞아떨어졌으니 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정말 타이밍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요나의 도주를 돕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전에 현진건이라는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김천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천지는 인력거꾼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에 걸려서 하루 종일 이부자리에 누워 있었고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의 병색이 너무 짙어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아내를 정말 가나하고 싶었지만은 형편이 형편인지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김천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인력거를 끌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출근하는 그 남편을 만류하면서 제발 오늘만 부탁이니 오늘 하루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 애원을 했습니다. 김천지는 눈물을 머금고 아내의 손을 뿌리치면서 금방 갔다 올 테니 한몫 내가 벌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올 때 설렁탕 한 그릇만 사와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지는 알았다고 하면서 집을 나섰죠. 그런데 하필이면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대체로 이런 날은 손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천지는 벌써부터 마음이 급했습니다. 얼른 손님을 태워야지 끼니를 때워서 끼니를 맞춰서 정말 설렁탕을 사들고 집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김천지를 부르는 양복 입은 신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장거리 손님이었습니다. 애누리도 없이 비용도 두둑하게 줬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 계시하는 손님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시작부터 좋았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은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손님이 내리자마자 두 번째 손님이 탔고 두 번째 손님이 내리자마자 세 번째 손님이 탔습니다. 이미 하루 일당은 벌었고 설렁탕 값도 벌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찰나에 네 번째 손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손님까지 그야말로 쉴 틈 없이 손님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운수 좋은 날이 또 있을까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손님을 많이 태워보겠는가? 김천지는 미친 듯이 따라오는 그 운수에 자신의 몸을 맡긴 채 정말 저녁까지 손님을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어느새 양쪽 주머니는 정말 두둑해졌습니다. 덩달아 마음까지 두둑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밤을 새서라도 손님을 더 받고 싶었지만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김천지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되는 양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죠? 설렁탕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김천지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아니 벌써 자나?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불렀습니다. 역시 답이 없었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김천지가 불이 났기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미동도 없이 곤히 누워 있었습니다. 김천지는 아내를 발로 툭툭 쳤어요. 흔들어 깨웠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양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없이 정말 힘없이 흐물흐물하게 픽 쓰러졌습니다. 김첨지는 이미 숨을 거둔 아내를 흔들고 붙잡고 그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그 소설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예편네야,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질 못하니?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질 못해? 어쩐지 오늘따라 운수가 좋다더니. 김천지는 아침부터 운수가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운수 대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김천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건 결코 운수가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나도 참 운수가 좋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막히는 게 없었습니다. 요나도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요나는 운수 좋게 만난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결코 좋은 운수가 아니었습니다. 김천지는 운수가 따르면 따를수록 아내와 아내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런 운수가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달아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운수가 따른다면, 혹은 운수가 따라줘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건 결코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운수가 얼마나 좋으냐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신앙생활도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타이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타이밍을 맞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며, 오늘 또 제 오성전을 위해서 타이밍을 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